아니, 여기다가 바퀴를 달려고 이기를 샀어요. 택도 없어, 택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로 그냥, 이거 못 달아. 그럼 여기다가 뭐큰 거를 대고 할까? 아니, 김정은이는 점점 멍청이가 되는 것 같아. 계산을 못 해. 그냥 무조건 뭐 하고 싶으면 저질러 봐. 앞뒤 계산을 해야 될거 아니야.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야. 이게 안 되네. 그러면 아야야. 여기다 다를까? 여기다 요렇게 다를까? 요렇게 달아갖고 쓸까요? 그럼 가능한가? 이게 까꿀로 해서 이렇게. 근데 이게 못도 안 줘, 못도. 이렇게. 이렇게, 아니, 이렇게 다를까? 그 뒤집어서? 그러면. 그러면 저거로 올려야 되는데? 저게 안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올라갈까? 어쨌든, 근데 일단은 못이 없어, 못이. 아씨, 오늘 그 뭐지? 아니, 재활용. 쓰레기 봉지 이렇게 거치대를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내가 예전에 이제 저기 비닐 치려고 강목 사다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라놨어. 근데 강목이 꽤 두꺼워. 그러니까는 요렇게 U자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박는 게 있더라고. 근데 없어요. 아니, 내가 지금 그 뭐지? 철물점 찾아 살말리 하다가 그냥 왔어요. 어디 가니까 한 군데는 도매상이었고, 한 군데는 콘크리트 목밖에 없대. 그래서 그냥 왔어. 근데 다이소에도 그렇게 긴게 없더라고. 강목을 박을 만큼, 강목 두 개를 박을 만큼 긴 못이 없어요. 아,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아니,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바퀴가 있으면 왔다 갔다 하기 좋잖아요. 이게 1인치가 더 되는 것 같은데, 1인치라고 그러는데, 이게 1인치 더 되지 않아요? 3인치인데? 뭐가 1인치? 바퀴가 1인치라는 건가? 바퀴는 1인치가 더 되고. 이게 1인치짜리야? 이게 1인치가 아니고, 이거는 3인치야, 3인치. 뭐가 1인치라는 거지? 이거요. 3인치, 아니, 3cm구나. 거의 1인치구나. 아, 내가 이제 소리 지르고 싶다, 소리 지르고 싶어. 아무튼, 아니, 우리 집에 냄새 주범이 3층이었어요. 솔직히 이제까지 여기서 살면서 3층 때문에 항상 분란이 일어났어. 그러니까는 이제 3층 여자가 저녁에 출근을 해가지고 밤에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아무 때는 퇴근을 해가지고
막 그, 이제 그 소음을 내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럼 나도 이제 잠을 안 자. 그럼 밑에 년이 그, 이제 막 소음으로 시비를 걸었어요. 냄새도, 아니 나는 저 배기호에서 냄새를 풍기는 줄 알았는데, 배기호가 11월 1일에 이사 갔거든요. 엊그저께 밤에 또그 12시, 1시 다 돼서 또 냄새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꼬박 이틀을 냄새가 났어요. 3층이야. 그, 그 미친년이네, 그거.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운데 있고 밑에 있는데, 지금 밑에 층하고 그 사이, 그 저기 그 분란이 된 것도 3층이 원인을 제공했고, 다 3층이 원인을 제공을 했어. 층간소음, 냄새. 근데 나는, 그러니까 지하에 이제 층간소음은 이제 그때, 근데 냄새는, 근데 솔직히, 근데 102호 이사 잘 가긴 해서, 그, 맨날 현관문을 열어가지고 내가 봄에 감기가 심하게 걸렸었거든. 그래서 내가 저기 시골을 못 가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지금 막확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진짜. 문을 안 열으니까, 문을 열어보면 그 머리가 뚜껑 열린 것처럼 막 머리가 시려요. 내가 힘들어. 어쨌든 뭐 냄새 아니어도 그 여기 현관문 때문에 싫었거든. 근데 자기들은 배기호고 안으로 쏙 들어가는데 왜 자꾸 이렇게 첫 문을 열어놔고 사람 그 일부러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 미친년 연놈이. 어쨌든 이 집에 살면서 15년 넘게 살면서 밑에 집하고 싸우게 된게 3층이 원인을 제공해가지고 싸우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아니 그 뭐지? 근데 아니 처, 예전에 내가 여기 이사 와가지고 직장 다닐 때 밤에 자다 두두두두 소리가 나가지고 빨딱 일어나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운동을 했대. 무슨 운동기구 놓고 운동을 했나 봐. 미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직장을 때려쳤잖아요.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피곤한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작은 소리에도 깨는 거야. 그럼 이 여자가 와가지고 물 쓰면서 폭포 소리 내지, 막그 무슨 막 발망치 소리 내지, 막 두둑두둑 무슨 땅굴 파는지 소리를 내지. 그럼 내가 잠을 자겠어요? 자다가도 깨지? 맨날 그래서 한그 예전에 그 코로나 전에는 거의 2시 반쯤에 그렇게 퇴근을 했어. 그럼, 아니, 1시 반, 이나 그렇게 퇴근을 하면 1시간 2시간을 그 소음을 내요. 그러면 내가 잠을 깨. 그러면 거의 보면 2시 반이더라고. 그러면 나도 이제 움직이면은 밑에 여자가 이제 저기 그 소음이 날거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앉아서 책을 본다 해도 이제 가끔 배고프면 뭣도 해먹고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앉아서 있는데도 여기 그 3층에 3살 먹은 애가 뛰어다녀 콩콩콩콩 그 소리가 다 나요. 어쩔 때는 여름에 문 열어놓으면 그 이제 그 뭐야 숨소리도 다 들렸어. 그 아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예전에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뭐 힘들게 힘들었는지 막 잠에 막 숨소리도 다 들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제 보니까 그 모든 원인 제공을 그리고 지금 작년부터 그 냄새 때문에 너무너무 저기 그막 처음에는 담배 냄새인 줄 알고 주변 사람들 욕했다가 이제 올해 이제 아니 그 분명히 건물 안에서 나는 냄새예요. 뭐 문을 닫으면 안 들어와야 되잖아. 근데 더 냄새가 심해지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지하 배기호에서 냄새를 풍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고 301호였어. 나는 냄새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건 고정관념이었어요. 위에서 아래에도 충분히 내려오더라고. 잠을 못잘 정도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벽조개가 더 심해요. 벽을 타고 내려오나 봐. 벽조개 냄새가 더 심해. 아, 진짜. 미쳐버리겠어, 미쳐버렸어. 네. 에휴. 아무튼 집을 좀, 그, 정리를 하고 싶은데, 정리를 못해, 정리를.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정리는 안 돼. 옛날에 참 청소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조금 하면 지쳐.
그래서 할 수가 없어. 안 돼, 끝.